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독일 포르쉐 자동차 전시장, 중국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와 상하이 디즈니랜드까지 이 세계적인 명소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숨은 조력자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종합건축자재 기업 LX 하우시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LX 하우시스가 납품한 인조대리석 하이막스가 이 명소들의 내 외관을 꾸미는 데 쓰여 더욱 유려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죠. 인조대리석은 아크릴계 수지인 메틸 메타아크릴에 무기물질과 알료 등을 혼합해 만든 인테리어 대리석입니다. 인조라는 어감 탓에 천연과 대비되며 얼핏 조악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조대리석은 뛰어난 내구성과 가공성, 쉽게 오염되지 않는 내오염성을 바탕으로 주방, 욕실 등 주거용 공간과 상업용 공간에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주방가구 상판 마감용으로 쓰인 대리석 느낌의 건축자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최근에는 우수한 열가공성을 바탕으로 건물의 내외장재는 물론 예술가들의 작품 소재로까지 널리 활용될 정도입니다. LX 하우시스는 글로벌 인조대리석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북미 지역에서 20%대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1위는 인조대리석의 원조이자 미국의 거대 화학회사인 듀폰이 차지하고 있죠. 주목할 것은 둘 사이의 점유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LX 하우시스가 해외 지역에서 인조대리석 마케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인데요. 올 초 국립독일박물관에 하이막스를 납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립독일박물관은 1903년에 설립된 자연과학, 항공, 우주, 기술 분야 전문 전시관입니다. 해마다 만 회가량의 상설 전시가 진행되며 연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명소죠. 하이막스는 국립독일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한 1200제곱미터 규모의 화학 섹션 전시관을 꾸미는 데 사용됐습니다. 뛰어난 가공성을 바탕으로 3D 모형과 곡선 형태를 연결 부위인 이음매 없이 표현해 다양한 화학 구조물을 현실감 있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달걀 껍질의 미세한 구조를 표현한 벽면, 플라스틱 섬유 구조를 표현한 벽면, 비누 거품 같은 둥근 모양의 벽면은 화학 관련 전시 주제별 콘셉트에 맞는 뛰어난 독창성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 여세를 몰아 LX 하우시스는 해외 명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LX 하우시스는 글로벌 인조대리석 시장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니은TV였습니다.